이제 우리마을 화개장터라는 축제를 열어야 하는데 사전 답서를 공연 장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인터뷰를 몇 개 해보니까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. 문제점들, 현안들을 몇 개 정도 짚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술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. 그리고 이 축제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저 끝나고 나가고 그다음 둘이 하는 거거든요. 둘이 한 다음에 둘이 하기 전에 저 하나 끝나고 제가 퇴장을 할 거예요. 퇴장 물을 조금만 마시고 그런 거랑 밥대 조금만 넣을게요. 비보이 하는 분이랑 같이 콜라보 공연을 하고 연극 할 때 장구 반주로 약간 많이 부족해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예, 이번 공연의 퍼포먼스 팀으로 제가 비보이 혼자 솔로 잠시 하고 한국무용하는 여자 배우분이랑 같이 듀엣으로 하나 또 퍼포먼스를 하고 마무리에 이제 한국무용하는 친구가 솔로로 하게 많은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갖고 저도 원래 젊은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어르신들 앞에서 그래도 귀엽게 봐주실 수 있는 듯한 동작들도 많이 준비해서 그게 좀 잘... 저희 이번에 퍼포먼스 팀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모두 다 같이 준비 많이 했는데 재밌는 부분도 많으니까 관객분들이 그냥 즐기면서 같이 소통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도시에는 문화예술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처럼 그 섬이라든가 또 소외지역 같은 데에는 이 공연물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사명감을 갖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드시고 저희가 뭐 간식도 또 이제 준비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오셔서 간식도 드시고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드시고 공연도 보시고 같이 박수도 치시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꼭 많이 와주십시오. 그냥 뭐 숨 풀고 뭐 자연도 만끽하고 그러고 있어요.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지금 저희네감에서 해방극장의 야외 공연이 있습니다. 연극,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별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소형의 막걸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주민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주머니가
간다 주머니.